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캐드 입문자를 위한 Q&A 3탄 도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네 가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젠다입니다. 먼저 오토캐드 작업하실 때 폰트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폰트 오류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망가진 도면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블록에 오류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에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으로 이 오토캐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글꼴은 이제 확장자가 SHX인 shape 글꼴하고 TTF, TTC라고도 하는데 트루 타입 글꼴이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이두 가지 글꼴을 사용해서 이제 도면에 문자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 TTF라고 하는 글꼴은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폰트로서 이렇게 그내 컴퓨터의 윈도우에 이렇게 C드라이브 윈도우의 폰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폰트들이 TTF, 트루 타입 형상의 글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 데스크에 그 현재 오토캐드 버전의 폰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확장자가 SHX인 폰트가 있고 요게 이제 쉐입 글꼴이라고 하는 이제 오토캐드 이제 폰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게 있는데 확장자가 이 SHX인 경우에는 그두 가지 형태의 또 쉐입 글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완성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합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편집이 불가한 폰트고 이제 완성형은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할수 있는 폰트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 조합형이라고 하는 건이 과거에 그 도스 시절에 이제 쓰던 폰트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계신데 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그 당시에 쓰이던 이 조합형 폰트를 가져오면 깨지거나 아니면 편집하려고 할때이 글씨가 다 이제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도면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있는 도면을 계속해서 이제 모디파이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의외로 이 조합형으로 작성된 도면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합형으로 작성된 글꼴을 편집하려고 하면 막그 일본어 문자로 갑자기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막 중국어 문자로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꽥꽥꽥꽥 뭐 이런 걸로 이제 갑자기 이제 문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조합형 글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이제 폰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 부분은 뭐 제대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수정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SHX의 폰트는 거의 대부분 완성형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 R14 버전 이후로 이제 대부분 이제 완성형 폰트를 쓰게 되죠. 오토캐드 R14는 1997년도에 나온 프로그램인데, 저도 R14를 꽤나 좀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도면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오토캐드 도면에 오류가 발생하는 건지 일단 원인을 저희가 좀 알아보면 이 DWG라는 포맷이 이게 산업 전반에 거의 표준처럼 되다시피 하니까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DWG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DWG 포맷인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단 오토캐드에서 그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저장을 하는 순간 확장자는 DW이지만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도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면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뭐 도면을 암호화한다거나, 이제 다른 곳에서 열지 못하게, 뭐 락을 걸거나,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전송이나 잠금, 이런 쓰기 관련된 작업들을 거치면서 도면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그러니까 맞지 않는 운영체제를 썼을 때,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버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이제 그래픽 카드나 램,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이런 곳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 도면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열 때, 이 파일은 일단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하거나 라이센스를 부여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저장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처음에 오토캐드에서 작성을 했더라도 다른 곳에서 뭔가 저장을 하고 이렇게 다시 오토캐드에서 열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이 뷰잉을 위해서 이제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DWG 파일을 열었다고 하면 꼭 이제 저장은 하지 않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열어볼게요. 그냥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SHX 파일이 하나 이상 누락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폰트가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이 오류가 이제 폰트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무시하고 계속을 눌러볼게요. 무시하고 또 오류가 나네요. 예. 여기에서 외부 참조된 파일 중 하나 이상을 찾을 수 없거나 읽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오류는 뭐냐면 현재 지금 도면에서 뭔가 외부 참조로 이제 링크를 건 파일이 지금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미지를 만약에 삽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오토캐드 파일하고 이미지 파일, 이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 보통은 이제 오토캐드 파일만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토캐드, 그 다음으로 이 관련된 참조 파일들 꼭 하나로 합쳐서 보내줘야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뭐 KGS라고 하는 지금 이미지 파일이 지금 뭔가 참조가 되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분리시켜서 이렇게 없애주면 일단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일단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좀 글씨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타일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스타일. 네, ST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은 폰트들을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실제 도면을 작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폰트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폰트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오류가 나지 않겠지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다 이제 오류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글꼴들을 어떻게 복구를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GHS라고 하는 오류가 나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SHX 글꼴을 로만스, 여기서 로만스나 ISOCP 둘 중에 하나로 바꿔줍니다. 로만스나 ISOCP. 저는 로만스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큰 글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한글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표현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큰 글꼴 사용을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GHS, 지금 오류 나는 거 있죠? 이게 아니라 WHGTXT.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하고, 지금 GHS도 지금 아래쪽에 문제가 있죠? 이것도 WHGTXT. 이걸로 적용하고, 이렇게 오류가 있는 문자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오류가 있는 문자들을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적용해 주시고,
아이고, 이게 뭐 은근히 많네요. 은근히 되게 많지요, 이런 것들. 그래서 닫기 해주시면 이렇게. 아까 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글씨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걸 바꿨는데도 글씨가 제대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리젠 하시면 돼요. RE. 네, RE 하고 스페이스바 하시면 그 스타일을 바꿨는데도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젠이라는 명령을 하시면 되거든요. RE. 네, 리젠 하시면은 화면이 한번 깜빡이면서 화면을 이제 재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 않던 것들을 제대로 보여지게 하는 명령이 리젠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깜빡하면서 이제 원래대로 그 객체가 제대로 안 보이던 걸 이렇게 제대로 보여지게 해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도면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ime이라는 명령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ime 입력하고 엔터하면 지금 이 도면은 2004년 12월 14일 새벽 2시에 누군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셨네요. 이거 2004년 12월 4일 화요일 이날이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2시에 어떤 분이 이 도면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전체 편집 시간이 763일이라고 합니다. 763일. 굉장히 이 역사가 오래된 도면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이제 도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조금은 높아진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래된 도면들 같은 경우에는 audit이라는 게 있어요. audit, audit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여기 오토캐드 왼쪽 상단 클릭하셔서 도면 유틸리티로 가보면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도면에 문제가 있으면 오류들을 이제 바로 잡겠다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udit 실행시키고 yes 해서 뭐 자기가 막 이제 검사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 도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audit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한 번씩 뭐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감사라는 명령으로 이제 도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도면이 있잖아요. 이 도면을 제가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뭐 이상한 문자들이 나오고 이 앞쪽에 AC1015라는 네. AC1015라는 코드가 이제 표현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AC1015.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면 이 도면에 이제 포맷을 보고 이게 어떤 버전에서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AC1015라고 하는 건 지금 오토캐드 2000, 2000i, 2022, 여기에서 만들어진 도면이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면이 뭔가 이 당시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반대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의 도면은 AC1032라는 코드로 이제 메모장에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문제, 소프트웨어 버전 문제. 이두 가지가 이제 사실 좀 큰데, 운영체제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깔면 한 번씩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 오토데스크 날리지 네트워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오토캐드의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고 일단 2023 버전을 살펴보면 윈도우 7, 10만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막 가끔씩 이제 막 윈도우 7이나 뭐8.1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 이거 캐드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운영 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토 캐드를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하위 5단계 버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2023 버전이 최신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하위 버전은 2018 버전까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8 버전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가보면 여기에서는 윈도우 7, 8.1, 10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을 구매하셨더라도 2018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난 윈도우 뭐 7을 써야 돼. 8.1을 써야 돼. 그렇다면 2018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 그래픽 카드 이제 문제가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보통 오토캐드 사용을 하실 때는 이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는 꼭 SSD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옵션 들어가 보시면 여기 시스템에 그래픽 성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그래픽 하드웨어 가속을 켜주셔야 이 그래픽 카드를 쓰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좀 도면이 이상한 것 같아. 캐드가 너무 느린 것 같아. 그러면 옵션에 시스템의 그래픽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임시 도면 파일 위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임시 도면 파일 위치가 캐드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그 백업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기 및 저장에서 파일 안전 예방 조치에 자동 저장은 몇 분으로 할 건지 여기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 캐드 파일이 갑자기 이 캐드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꺼졌을 때 임시 파일의 확장자는 .ac 달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WG로 이제 임시 파일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AC 달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DWG로 확장자를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면 유틸리티에 가보면 여기에서 이제 복구라고 하는 명령도 있거든요. 복구. 그래서 이건 손상된 도면을 복구할 때 쓰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블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블록 저희가 이제 오토캐드로 뭔가 도면을 작성을 하다 보면, 특정 객체를 쓸때 이상하게 뭔가 이 객체만 쓰면 막 갑자기 캐드가 느려져. 그리고 어떤 이제 템플릿으로 쓰면 도면이 너무 느리거나, 그리고 막 이제 저희가 이제 도면을 그리면서 화면을 이동을 하거든요. 화면을 이동을 하다가 특정 구간에만 가면 갑자기 막 벅벅벅벅벅 하면서 이제 막 캐드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도면 용량이 아니 별것도 없는데 막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특정 객체를 사용할 때 도면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은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 블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같은 경우에 이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에 들어가 보면 사실 지금 이제 블록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이 블록에는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 기하학적 구속 조건이나 이런 이제 동작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동작 이런 것 이런 이제 속성 값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속성 값들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복잡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록을 저희가 이제 도면을 이제 막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특정 도면만 더블 클릭했을 때 굉장히 느려진다. 그러면 이걸 일단 분해를 시켜요. 일단 분해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 도면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템플릿을 지정해서 만들잖아요. 네,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만드는데, 이 템플릿 안에, 이 템플릿 안에는 이미 이렇게 블록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록, 그리고 이런 레이어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세팅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세팅된 템플릿으로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되게 큰 도면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열어서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이제 큰 도면 같은 경우에 뭐 특정 구간만 가면 이제 막 탁 이렇게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만 가면은 문제가 생기더라, 여기만 가면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하면, 일단 여기 있는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새로 도면 만들어서 컨트롤 V로, 컨트롤 V로 일단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이 안에 혹시나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문제 있던 이제 블록 있었잖아요. 이거 X로 터트리고 다시 한번 블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객체를 이렇게 반대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블록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걸 터트리고 다시 블록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면 용량이 이제 막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제 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purge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purge, P-U-R-G 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그 모든 항목을 선택을 해서 소거를 해주시면, 지금 이제 도면을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면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모두 소거 해주시면은 선택한 항목 모두 소거. 그러면 쫙 뭔가 계산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필요 없는 뭐 블록들이나 뭐 레이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깨끗하게 소거를 해주는 거죠. 뭐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도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거를 한번 쫙 해주면 뭐 절반 이상, 뭐 한 도면 용량이 원래 10메가였으면 막 2메가, 3메가로 줄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토캐드를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를 이제 체크할 때는 이제 CPU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CPU는 이제 가장 최신의 CPU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밍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 백신 프로그램에서 이 오토캐드를 이제 바이러스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백신 프로그램을 이제 다루실 수 있다면 이 백신 프로그램에서 오토캐드를 이제 예외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다가 이제 도면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퍼포먼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트라고 하는 이제 PDM을 별도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가속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픽 성능에 내가 그래픽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가속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되게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멀티스레드라고 하는 이제 다중 코어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오토캐드에서
이 whipthread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whipthread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서 이제 몇으로 할지 지금 이제 물어보는데요. 일단 이걸 세팅을 하기 전에 도우마를 통해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변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면 단일 프로세서, 1이면은 두 개의 프로세서에 이제 분산을 하도록 활성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로 세팅을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가 있는데 그 PC 성능이 굉장히 좋다면 미리 보기를 켜고 쓰시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이 PC 성능이 조금 낮은 경우에 미리 보기를 켜면 캐드가 조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PC 성능이 괜찮아서 그런지 이렇게 좀큰 도면인데 미리 보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가 뭐냐면 이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해칭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는데 도면이 이거보다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내 PC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옵션에 들어가셔서 선택에 이 미리 보기를 꺼주시면 이제 오토캐드 성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오토캐드 입문자를 위한 Q&A 영상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총 이제 두 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첫 번째는 오토캐드 사용 인증 이벤트입니다. 본 영상에 더보기란을 확인을 하시면 설문 링크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오토캐드 정품 및 체험판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 31 아이스크림을 총 10분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캐드 댓글 이벤트입니다. 본 영상에 댓글로 오토캐드에 대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총 15분께 초록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이벤트 모두 오늘부터 3월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진행이 되며 추첨을 통해서 4월 첫째 주에 선물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토캐드 입문자를 위한 Q&A 3탄이었고요. 체험판 다운로드 및 구매 문의 링크도 더보기란에서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